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사람들은 왜 신을 믿는가 시리즈의 여섯 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전 영상에서 한번 언급한 적 있었던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했을 때 저는 부득이하게 진화론에 대한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 모임의 대부분의 참여자가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진화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에게 왜 진화론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오마이갓, 아니 세상에 어느 누가 과학이론을 믿습니까? 제가 이에 대해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중력의 존재를 믿습니까? 아니 만유인력의 법칙을 믿습니까? 라고 말이죠. 이 사건 이후에 제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자칭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하고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과 진화론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부분 진화론 대 창조론 혹은 진화론 대 지적 설계론에 관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와 관련된 해프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논쟁에 대해 가장 시끄러운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창조론 혹은 지적설계론을 학교에서 진화론과 동일한 비중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논의가 있어서 다행인 점은 사람들이 진화론에 대해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부정적인 면은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진화론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찰스 다윈이 사망한 지 이미 100년이 훨씬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진화론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부정확한 지식을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7년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자 경선 토론에서 3명의 후보자들이 손을 들어 자신들이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했습니다. 이미 12명의 인간을 달에 착륙시켰던 미국에서 수백만 명의 시민들은 현재 지구가 만 년도 채 되지 않았고 최초의 인간이 흙에서 마법처럼 창조되었다고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이는 미국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이는 과학 교육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은 직접적으로 신에 대한 믿음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칭 독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들은 수많은 과학적 사실과 모순되는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특히 진화론에 대한 광범위한 거부는 신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인간의 지성에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사례입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수백만 명의 신자들은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보다는 교회의 설교자들과 창조론 마케팅 담당자들이 진화에 대해 설명하는 사실들을 믿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진화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몇몇 종교 지도자들은 진화론이 사악한 철학이라고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 신뢰할 수 있는 설교자, 랍비, 신부, 이맘이 진화론이 비도덕적이고 가족, 학교, 그리고 심지어 문명까지 파괴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신자들은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진화론은 우리 자신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에 대한 매우 과학적인 설명을 제공하지만 전 세계의 수억 명의 사람들은 진화론을 두려워하고 외면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신자들은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의 신을 화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화론은 틀렸고 거짓말입니다. 창조론은 옳고 진실입니다. 나의 신은 진짜입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비교는 제가 추후에 하나의 영상 시리즈로 만들어야 할 정도로 깊이 있는 주제이지만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창조론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믿을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진화론은 수많은 출처에서 나온 강력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주장이 옳을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관찰자라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체가 진화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화석과 유전적 증거는 압도적입니다. 진화론은 많은 국가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동물학자, 생물학자, 식물학자, 미생물학자, 고인류학자들의 수십 년간의 독립적인 연구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은 진화론이 근본적인 이론이고 각자의 분야에서 진화론 없이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부 미국 대통령이 진화에 대해 무엇이라고 주장하던 간에 배심원들은 오래전에 진화론에 대한 편견을 내렸습니다. 단지 일부 신자들이 사실을 직면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논쟁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논쟁이 없습니다. 진화는 사실입니다. 진화론은 악이라는 특이하지만 회복력이 강한 신자들의 주장은 다루기가 더 어렵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진화론은 악이다는 무슨 뜻일까요? 진화론에서 설명하는 포식자, 기생충, 멸종에 대한 사람들의 혐오감이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신자이든 진화생물학자이든 상관없이 지구상의 생명체는 경쟁하고 죽이고 진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자연의 공포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화론이 사악하고 우리 모두의 품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비난할 때 그것들은 신을 거부하는 철학이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를 괴물로 만들 부패한 믿음체계인 파멸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에 반대하는 신자들은 종종 우생학 잔학 행위에 대해 지적합니다. 어떤 이들은 인종차별의 정당화로 진화론을 이용하려는 시도의 사례를 인용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격은 효과가 없습니다. 분명히 살인, 인종차별 혹은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진화론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마치 과거에 몇몇 나쁜 사람들이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진화론을 사용하려고 시도했다고 진화론을 거부하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이는 비논리적입니다. 이는 만약 자동차가 사람을 해치는 기계라고 해서 자동차의 효용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논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종교는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은 누가 어떻게 말하는가와 무관하게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대로 작동합니다. 만약 진화론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모두 악마라고 해도 식물, 동물, 그리고 미생물이 진화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일부 신자들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이들에게 자신들을 천한 동물로 생각하도록 장려하고 그들에게 절도하고 강간하고 살인하는 것을 허락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극단적인 견해를 조장합니다. 신자들은 진화론이 사람들을 야만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진화론에 반대하는 신자보다 더 살인을 하거나 강간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부도덕, 범죄 또는 무정부 상태를 부추긴다는 신자들의 비난은 터무니 없습니다. 엄청난 양의 화석과 유전적 증거가 수백만 년 동안 생명체가 변화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창조론 없이는 우리가 도덕적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은 슬프게도 우리가 잘못 행동할 경우 우리에게 벌을 줄 수 있는 신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현혹됩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이유만으로도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유인원들이 야생에서 동정심과 공유를 보여주는 것을 관찰해왔습니다. 이는 도덕적인 행동입니다. 이 동물들은 서로를 공유하고 돕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배웠고 그러한 행동은 집단이 살아남는 것을 돕기 때문입니다. 침팬지들이 유인원의 신을 믿기 때문에 도덕적 행동으로 보이는 행동을 보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진화를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것은 비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진화와 모든 생명의 이야기는 흥미롭고 고무적이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화를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진화했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진화론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동료 인간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끈이론이나 미적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끈이론이나 미적분보다도 진화론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비교적 단순한 개념이며 진화론은 단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명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창조론자들의 선정과는 다르게 진화론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생명의 변화는 주로 유전자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유전자 돌연변이는 유전자에 나타나는 자금 놀라움을 나타내는 화려한 표현일 뿐입니다. 사실 돌연변이는 대부분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돌연변이는 돌연변이가 발생한 개체에 이득이 될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돌연변이가 발생할 때 자연선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이러한 이점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부족한 사람들보다 살아남고 번영하고 더 많은 자손을 가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결국 여러 세대에 걸쳐 이 장점을 가진 사람들이 그 종을 지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수백만 년 동안 계속되면 점진적인 변화가 어떻게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는 것, 다시 말해 진화론을 이해하는 것이 누군가를 부도덕하게 만들까요? 그리고 진화론이 대량학살이나 차별에 대한 정당화일까요? 진화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에 가혹하고 잔인하며 무관심한 방식일 수도 있지만 진화론이 인간 파괴의 공식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구의 생명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가르치는 것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이상 그들이 정신을 잃고 범죄에 눈을 돌리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화론은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그것이 이해하기 너무 복잡하거나 거짓말이라고 잘못 가정해서 그것을 차단했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전 세계에는 진화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 이슬람교도들, 힌두교도들, 유대인들, 그리고 다른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박물관에서 화석들을 보고 과학자들의 합리적인 설명을 듣고 신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진화와 신에 대한 믿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